수능특강 라이트 5강 2번 문제 들어갑시다. 자, 연두색 어법 조심하는 거다. 자, 따라가보자. My breath grew heavy. 나의 숨이 무거워졌습니다. 자, 숨이 무거워지다. 이거는 뭐야? 숨이 좀 아주 거칠어지다 이 뜻이야. 뭐 하는 동안? I focused on. 내가 집중하는 동안. 어디에? What was ahead?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. 자, what 명사절? 뒤에 어딘가 빠지고 여기 주어자리 빠지고 앞에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되지.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뭐가 왔어? 바로 명사절, 완 명사절이 온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이네. Feeling my hands getting sweaty. 느끼면서. 뭐를 느끼지? 자, 이 feel은 또 무슨 동사야? 이거 지각이지. 그래서 지각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목적보에 자, 뭐다? ing. 바로 현재 분사 왔는데 뭐도 올 수 있어. 바로 동사 원형도 볼 수 있다는 거. 자, 그래서 느끼면서 뭐를? 내 손이 땀이 나는 걸 느끼며 I waited. 나는 기다렸습니다. 언제까지? 바로 the floodlight. floodlight 하면 투광 조명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투광 조명등이 뭐냐면 렌즈가 없이 아주 넓은 곳을 비치는 그런 등이 바로 투광 조명등이야. 그 투광 조명등이 had hit the edge of the forest. 그 숲의 가장자리를 부딪힐 때까지 얘기는 뭐냐면 그 숲의 가장자리를 뭐다? 비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요거 병렬이었는데 아 요거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사실 여기도 이게 지금 과거하려고 왔거든. 과거하려고가 그러면 이 floodlight 바로 투광 조명이 숲 가장자리를 이제 비추잖아. 비추는 것보다 기다리고 있는 게 먼저잖아. 그럼 기다리는 게 이게 먼저 해도 피가 와야 되는데. 아,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하다. 이거를 굳이 헤드 피피 안 쓰고 그냥 과거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이 글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냥 참고를 알자. 자, 그러면서 stumbling several times 몇 번 비틀거리며. 자, 얘가 또 비틀거리니까 또 분사구문 ing지. I made it. made it 하면 어디 뭔가를 해내다,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할 때 그냥 이걸 made it이라고 한다. 그냥 그것을 만들다가 아니야 여기서. 자, I made it. 난 도달했습니다. 어디에? 그 틈에. 뭐 사이? 바로 the barbed wire fence. 가시철사 펜스 사이 그 틈에 도달했습니다. 그러니까 펜스와 펜스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나 봐. 거기 도달했대. 하지만 my pants got caught. 내 바지가 걸렸습니다. 어디에? 바로 그 안에. 자, 여기서는 우리 대명사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? 바로 펜스가 펜스. 여기 펜스에 S 없잖아. 그러니까 단수 is로 받는다. 자,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니? release them quickly. 그것들을 빠르게 풀어내면서. 자, 그것들을 빠르게 풀어내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? 여기서 them이지. 그러면 이거는 펜스가 아니라 뭐다? 바로 them 될 수 있으며 이런 바지지, 바지. 그 바지는 여기 S 복수장이. 그래서 them으로 받았다. 자, 대명사 조금 조심합시다. 자, 그 바지를 빠르게 풀어내면서 I looked around.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. 그리고 보았습니다. 뭐를? 그 병사의 담뱃불을. 어떤 병사? 병사 설명이야. About 50 feet from me. 나로부터 한 대략 50피트 떨어진 그 병사로부터의 담뱃불빛을 보았습니다. 지금 뭔가를 이제 지금 도망가려고 하나 봐. 어디를 탈출하려고. 뭐 감옥송가? 막 이제 가시철사 펜스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. 자, 나는 기도했습니다. 뭐라고? He did not see or hear me. 그가 나를 보거나 듣지 않았기를 기도했습니다. I hit the ground. 나는 여기서 hit the ground 하면 보통 이제 hit the ground 하면 땅을 이렇게 탁 치는 거니까 길을 떠나다 할 때도 이렇게 hit the ground를 쓰는데 여기서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거야. 알겠지? 여기서 hit the ground는. 그리고 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네. 자, 뭐 그리고 got as close, 가까이 갔습니다. 뭐만큼? 가능한 만큼 가까이 갔습니다. 어디에? 바로 the barbed wire, 그 가시철사에 가능한 만큼 가까이 갔고 그리고 마지막 G, 기다렸습니다. 자, 그 빛이 내 위로 지나갔습니다. 그리고 it stayed quiet. 여기서는 뭐 이거는 비인칭 주어지. 아주 조용히 유지되었습니다. 주위가 정적이 유지되었대. After it came around again. 자, 뭐 이후에? 그것이 다시 돌아간 이유. I got up. 나는 일어섰고 made it. 자, 도달했습니다. 어디에? 바로 가시철사 뒤에 도달했고
그리고 started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갑자기 개가 짖는 것을 시작했습니다.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. 자, 이거 뭐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아주 긴박하잖아. 그래서 뭐야? 긴장되고 frightening, 무시무시한.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해석이 어떻게 되니? boring, lonely, 지루하고 외롭고 noisy, 아주 시끄럽고 유쾌하고 차분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거는 promising 하면 왜? 기대가 되고 그리고 hopeful, 희망찬 이런 뜻이겠지? 자,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. 자, 어법은 아까 이렇게 특히 좀 대명사들 조금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. 자, 마무리합시다.